고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일 KB국민은행 뉴스입니다. 새 봄의 시작과 함께 많은 학교에서는 입학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비록 그때로 돌아갈 순 없지만 새로운 시작을 앞두고 설렜던 그때처럼 오늘 나만의 새 출발을 계획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새 봄, 새로운 출발을 앞둔 모든 분에게 기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소식 전해드립니다. 매년 3월이면 대학가에서는 신학기를 맞이한 학생들을 사로잡기 위해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지는데요. KB국민은행의 신개념 문화 공간인 락스타존을 알리기 위한 마케팅 활동도 활발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세대 대학생들을 끌어들이는 락스타존의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홍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달 28일 이화여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에서 이화 백꽃 지점은 신입생들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이벤트를 열었습니다. 싱그러운 봄 햇살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락스타존의 다양한 혜택을 퀴즈로 내 선물을 증정합니다. 1등에 당첨된 학생들이 기뻐합니다. 특히 신입생들은 USB, 텀블러, 파일철 등 대학생활에 필요한 선물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적극적인 참여로 선물을 나눠주는 락스타존은 젊은 학생들로 가득합니다. 어느덧 개점 1주년을 맞이한 전국 41개 캠퍼스 플라자는 KB국민은행의 미래 성장 동력인 유수 고객을 맞이하기 위한 다양한 준비로 분주합니다. 신입생들이 이제 주로 관심을 갖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이라던가 SNS를 통한 마케팅과 이벤트를 통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락사를 찾을 수 있도록 문화와 금융, 복합 공간, 이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작년 1월 20일 이화 백꽃 지점, 숙명 눈꽃 지점을 시작으로 문을 열기 시작한 락스타존에 지난 1년간의 노하우를 살린 홍보 활동으로 신입생들은 자연스럽게 락스타존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락스타존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있지만 다양한 편의시설을 이용하면서 체감 대기 시간은 짧아지고 있습니다. 젊은 고객의 감각에 맞는 점포 디자인과 다양한 편의시설로 학생들을 사로잡은 데 이어 최신 IT 기기를 도입해 금융과 문화가 결합한 신개념 문화공간으로서의 입지를 확실하게 다져나갑니다. 프로젝터랄지 혹은 뭐 밑에 커피도 이렇게 서비스로 제공해 주시는 점 이런 점들에도 정말 매우 저희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학생들을 위한 이런 서비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또한 지난 학기 락스타존 직원들과 함께 모교 학생들에게 락스타존을 소개하는 데 힘써온 락스타 서포터즈 학생 86명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면서 재학생들과 친밀한 관계 속에 지속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습니다. KBN 뉴스 하홍수입니다. KB금융그룹이 지난달 27일 순직 공상소방관 자녀 총 50명에게 약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명동 본점에서 열린 이날 전달식에는 어윤대 회장과 방기성 소방방재청 차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KB금융 소방가족 장학금은 재난 현장에서 자기 희생을 실천하다 순직하거나 부상을 당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방관 가정 자녀의 학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신설됐습니다. KB금융그룹과 KB금융공익재단은 매년 1억 원 상당의 장학금을 조성해 순직 공상소방관의 중고등학생 자녀 50명에게 학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등록금 또는 학업 보조금을 꾸준히 지원할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이 가맹점주를 위한 특화 상품인 KB가맹점 우대적금을 판매합니다. 이 상품은 만기일을 자유롭게 지정하거나 적금의 자동이체 주기를 매일 또는 최대 월 6회까지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고 납입 금액은 월 만 원 이상 천만 원 이하로 만기 1개월 전까지 자유롭게 저축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은 6개월 이상 36개월 이하로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자유롭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1년제 기준 기본 이율은 연 3.3%지만 우대이율을 더하면 최대 연 3.8%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중도 해지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한편 오는 4월 30일까지 KB가맹점 우대통장 또는 KB어린이집 유치원통장을 가맹점 결제계좌로 사용하는 고객이 이 상품에 가입하고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사업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퀴즈 이벤트를 통해 커피 모바일 상품권도 제공합니다.
KB국민은행이 그제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공부방을 조성해주는 희망공간 만들기 사업의 첫 공부방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준공식에는 민병덕 은행장과 구세군 대한본영 박만희 사령관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참석했고, 민병덕 은행장은 수회 학생에게 희망 메시지를 담은 친필 사인 액자를 선물했습니다. 희망공간 만들기는 KB국민은행이 한국 구세군과 함께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집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공부방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1호 수혜자로는 어린 두 손녀와 함께 사는 김순자 할머니 가정이 선정됐습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오는 12월까지 전문 시설을 통해 접수된 가정 중 소득 수준과 주거 환경을 고려해 전국의 소외계층 청소년 총 80명에게 공부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늘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위한 공부방 조성과 소방관 자녀를 위한 장학금 전달 등 KB의 다양한 사회공헌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앞으로도 고객 여러분께 봄처럼 따뜻한 소식을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국민은행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